자, 문제 1. 네가 이상호 사무관한테 돈을 꿨어. 돈을 왜 꿔? 아, 야,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상호 씨한테 돈을 꾸겠냐? 자, 좀 들어봐, 좀. 네가 갑자기 지갑을 두고 와서 집에 갈 차비 만 원을 꿨어. 그냥 걸어가면 되지. 아, 그냥 좀 껐다 쳐, 좀. 야, 그 다음에 네가 해야 할 행동은 뭐야? 이자를 쳐서 갚는다. 아니지. 몰래 지갑에 껴넣는다? 아니, 그 돈을 갚는 게 아니라. 돈을 왜 안 갚아? 야, 도둑으로 몰릴 일 있어? 아이, 답답아. 그럴 때는 돈 꿔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저녁 살게요. 이렇게 이어져야지. 대박. 야, 또 내봐. 자, 문제 2. 네가 슈퍼에 전구를 사러 갔는데 이 사무관이랑 마주쳤어. 도망쳐야지. 몰골이 말이 아닐 텐데. 아, 포인트가 그게 아니잖아. 아, 알았어. 제대로 된 몰골로 만났어. 옷도 이쁘게 입고 화장도 한 거지? 어? 작가님. 자, 그때 그 이 사무관이 너한테 전구 혼자 가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? 라고 물었어. 어떻게 해야 돼? 힘들긴요. 자취 생활 10년에 전기공이 다 됐다니까요. 아야, 아유, 왜 그래? 아, 네가 김구라냐? 대선 나가? 엄지를 왜 쳐들어? 아, 그럴 땐 좀 대신 좀 갈아주세요. 라고 부탁을 해야지. 자, 그때 그 이 사무관이 네 손을 만져보고 손이 왜 이렇게 차세요? 라고 물었어. 어떻게 해야 돼? 아이씨! 아니, 상상하지 말고 대답을 좀 해. 아, 저 수족 냉증이 있어서요. 와... 야, 너는 그냥 구제할 방법이 없는 연애 고자구나. 밥상만 차려주면 될 줄 알았더니. 그래서 계약 파기할 거야? 그랬다면 내가 또 보호망이 안 됐겠지. 자, 이렇게 된 이상 내가 네 입에다가 직접 떠먹여주마. 앞으로 너는 뭘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나를 껴서 만나, 그 사무관이랑. 뭐, 알았어. 그리고 그 유부녀 있지? 그 유부녀 달고 나오지 마. 옆에서 막 끼어들고 괜히 막 흐름 끊고 방해만 돼. 엄진 하지 마. 아, 형 왜? 아, 왜 안 와? 나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. 형이 왜 기다려? 아, 누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있으면 좋지 뭘 그래. 나는 처녀 귀신이라도 여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있으면 좋겠구만. 아, 나는 아니야. 그러니까 기다리지 마. 나 오늘 늦게 들어갈 거야. 늦어? 아, 괜찮아. 너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니까. 요 비밀번호 뭐야? 알려줘봐. 아, 싫어. 그걸 왜 알려줘? 그거 알려주면 맨날 우리 집에서 죽치고 있을 텐데. 아, 그냥 가 좀. 아, 나도 싫어. 나 기다릴 거야! 빨리 와! 형! 형! 아, 나 진짜... 이 형 때문에 우리 집도 내 맘대로 못 가고... 이씨. 야, 너 나랑 영화 보러 갈래? 안 돼. 가서 운동해야 돼. 야, 돈가스랑 사이다까지 마셔서 하루 칼로리를 완전 초과했어. 아, 그놈의 다이어트는... 아니, 한 번 좀 부탁 좀 하잖아. 가면 또 술 마셔야 돼. 네. 알았어. 내가 오늘 고마운 것도 있고 하니까 같이 봐준다. 뭐 볼까? 액션? 시 넘겨라.